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회춘의 열매로 각종 병증 치료에 유용하게 쓰이는 까마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까마중은 고체와 깐두라지라는 한약명을 쓰며 높이는 100cm 내외로 자라고 뿌리까지 모든 부분을 약재로 씁니다. 열매는 예전 어릴 적 많이 즐겨 먹기도 했지만 먹고 나면 손과 입이 온통 자주색이 돼버릴 정도로 진한 색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그맣고 귀여운 어린아이 같은 이미지가 연상되다 보니 까마종이라고 많이들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키우기가 매우 쉽고 별탈 없이 알아서 잘 자라기 때문에 건강의리에 텃밭에 조금씩 심어두었다가 약재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옛 문헌자료에는 풍을 고치고 원기회복과 음의증을 치료하며 눈을 밝게 하여 몸을 가볍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질은 차갑고 맛은 쓰며 솔라닌과 몇 종의 독성이 들어있지만 달여서 쓰면 감소가 됩니다. 약리작용에는 항염과 항암작용, 가래사김 혈당 및 혈압강화작용, 인뇨작용, 통증억제, 만성기관지염 등의 다양한 억제효과가 있음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특히 까마중의 아트로핀 성분은 눈동자를 일시적으로 크게 해서 눈조절에 약한 마비로 오는 바투보기 환자에게 일시적으로 시력을 좋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분을 많이 복용하면 중추신경의 작용에 처음에는 흥분과 동공확대, 환각 증상을 일으키다가 나중에는 혼수상태와 체온강화 및 호흡마비 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로 인해 현재 부교감 신경차단제의 약재로 쓰이는 중이고 골격근과 민무늬근의 경련을 진정시키며 통증을 멈추게 하는 진경제의 약재로 이용됩니다. 먼저 까마중 추출물은 동물과 임상실험을 통해서 각가지 암세포에 대한 뚜렷한 억제작용이 있음이 명확히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위암과 간암, 폐암 등의 여러 항암 치료에 적극 사용되며 임상실험에서는 자궁암과 유방암 치료에 효과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에서는 까마중을 먹고 암으로 인한 효험을 본 사례가 많이 늘고 있으며 몇 가지 임상실험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까마중 전초 30g과 뱀딸기 15g을 물에 달여서 먹거나 주사액을 만들어 한 번에 2ml씩 하루 두 번 주사하면 소화기암과 폐암의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까마중 전초 30g과 황금 60g, 지치풀이 15g을 달여서 두 번에 나누어 매일 먹으면 난소암과 육모마감 폐암 등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궁암과 난소암, 간장암 등의 악성 포상기태 4명의 암 환자를 치료하였는데 정도는 다르지만 모두 치유가 되었습니다. 이때는 까마중 75g과 반지련 150g, 지체 20g을 1일 2회씩 달여 복용하면 됩니다. 6종암 환자 한 차례 실험에서는 1년간 계속 관찰을 하였는데 특별히 재발과 전이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립선암과 전립선염증에는 까마중과 1엽초 각 5에서 10g을 대추 넣고 함께 달이시면 됩니다. 참고로 1엽초는 전립선암으로 고생하는 분이 식수대용으로 계속 먹고 나서 3주 뒤에는 소변 불통과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암을 완치해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연산 1엽초는 100g당 5만원 내외로 거래가 될 정도로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 매우 비싼 편에 속해 있고, 이처럼 바위에서 습을 먹고 자생하는 1엽초가 약성이 제일 좋습니다. 1엽초에 대한 법제 방법은 다음에 다시 촬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성기관지염에는 까마중 전초 30g과 도라지 12g, 감초뿌리 3g을 달여서 하루 3번씩 나누어서 10일간 먹고 일치료 기간으로 합니다. 그리고 다시 2-7일간 끊었다가 다시 이 법제를 적용했을 때 87%의 높은 치료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만성기관지염 969명의 환자를 치료한 결과에서 총 유효율이 87.5%가 나타났고 현저한 효율은 56.14%였습니다. 단순형이 천식형보다는 효과가 매우 좋았으며 기침 멈춤과 가래사김 소염효과가 있어 10일 이내에 75%의 치료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까마중 열매를 딩크제로 만들어 사용했을 경우에는 52명 중 47명이 1일 3회씩 10일을 복용한 후 단기 치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치질에는 까마중 전초를 불에 태워서 들깨기름에 개어 치액국소에 바르면 빠른 치료효과를 보게 됩니다. 이 실험 방법을 통해 치질 환자 12명을 치료한 결과 3-4일 사이에 9명에게서 통증이 멈추었습니다. 10명에게서는 치액의 염증 소견이 가라앉았으며 12명 모두가 피가 나오던 것이 먹게 되었습니다. 또는 까마중 전초에 청개구리를 달여서 그 액을 국소 부위에 발라도 빠른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심한 가려움증에는 까마중 전초 75g에 물 800ml를 가해서 20분간 달여 1일 1첩을 오전과 오후 두 번에 나누어 복용하면 됩니다.
이 치료를 통해 피부 손상이 몹시 심하고 가려움증이 격렬한 환자 및 확산성 습진 10명을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피부 수종이 점차 없어지고 가려움 증세도 경감이 되었습니다. 또한 7명은 복용 후에 3-4시간 가려움을 먹게 하는 작용이 유지가 되었고 소변이 약간 증가되었으며 수면 상태도 좋아졌습니다. 까마중은 성질이 차갑기 때문에 몸이 차고 냉증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푸른색의 열매에는 독성 작용이 있어 다량으로 먹게 되면 복통과 설사, 환각 증상, 구토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설익은 까마중의 솔라닌 성분은 발아한 감자의 중독과 같다고 하며 어린아이가 덜 익은 까마중 열매를 먹고 죽었다는 보고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설익은 까마중은 절대 먹지 않는 게 좋고 아이들에게 각별히 주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